안녕하세요 팡 여러분, 헌터 팡이요. 여러분 어느새 우리 라온이가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 촬영을 왜 시작을 했냐, 내일 저랑 은혜랑 결혼식을 가는데 라온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가 대전이에요. 자 그래서 라온이 인생 최초로 장거리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온이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머리를 자를 겁니다. 오늘의 깍새는 바로 은혜고요. 은혜가 예전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제 머리를 깎아줬다가 제 머리가 걔 롯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머리 그냥 다 잘리고 막 둥광 나고 여기 옆에 지저스 크라이스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은혜가 다시 라온이로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깎는 게 아니라 원래 요때쯤에 한 번씩 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은혜가 미리 라온이한테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주세요. 아이고 우리 라온이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네. 이제 옹알이 엄청 많이 합니다. 아 이러면서 막. 근데 똥 싼 것 같아. 똥 치우자. 똥 치우고 머리 한번 잘라볼게요. 라온이 근데 머리가 이렇게 서요 지금. 삐죽삐죽. 그래서 원래 바리깡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리깡보다 가위로 조금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너 할 수 있어? 모르지. 라온아 아빠 미안해. 너 롯데어. 아빠 옛날 영상에 나 롯데어거든. 너도 롯데어. 라온이 많이 컸죠? 얼굴이 크면 클수록 은혜예요. 저는 이거 하나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에이 좋아. 코 여기 가운데 보시면 곰돌이 선 있거든요. 저도 이게 있대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선 수염 괴롭같죠. 여기 블랙헤드 괴롭같죠. 이거 평생 안 빠져요. 라온이도 아마 크면 있을걸 블랙헤드. 머리 자르자. 여보 잘 부탁해. 나 같이 묶는 거야? 어떤 스타일이죠? 자는요 모히칸으로 해주세요. 근데 모히칸은 느낌이 괜찮았어. 야야 그렇게 잘라도 돼? 몰라. 이거 오픈뱃스 있을 때 난 머리야. 라온아 이거 다 베네토리야. 괜찮은 거 맞지? 몰라. 너 비켜 은혜야. 너 진짜 아니야, 너 남자 머리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난 당일라도 봤지 남자 머리를. 잔디가 내가 보는데 그냥 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바리깡이 없잖아. 응. 라온아 적응해. 너야. 아무리 정성스럽게 잘라도 너는 못해. 예쁘게 못 나온다고. 그럼 넌 할 수 있어? 와 나 할 수 있어. 비켜. 바꿔. 우리 라온이 머리카락. 어떡해. 저게 뭐야. 야 모히칸 만들었잖아. 야 머리 찔리고 있어 저거. 나오씨 아빠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 땡기면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여기 머리카락 들어가잖아. 손이 눈 감아야죠 앞머리 할 때는. 오 좋은데? 긴 머리들 좀 잘라야겠다. 라온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바리깡을 샀어야 되는데 그냥 밀걸. 괜찮아 이거 다 추억이야. 야 이게 뭐야. 아빠 없으니까 기분 안 좋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야 이게. 야 어떡해. 야 야, 왜 귀엽잖아. 그만해 너. 자 여러분 다 자르고 보여드릴게요. 라온이 이발 다 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지지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너의 감정이입해. 근데 머리에 라온이가 하트 같은 걸 좀 있더라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하트입니다. 귀엽지 않아? 몰라 어색해. 자, 여러분 이게 근데 가위로 한 거 치고는 그래도 잘 했어요. 여러분 근데 약간 삐진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얘는 모르겠지 아직은. 그냥 배고파. 그냥 배고프고 지금 자기 본능에만 좀 충실하고 우리가 웃길 때는 또 웃고. 요새는 진짜 잘 웃어가지고 너무 예뻐. 하도 이지랄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거 막 그냥 헤라이 제이티야. 그냥 눈 뜨고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내일 저희가 대전을 가거든요. 아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내일 결혼하는 커플이 저희 영상에 좀 자주 나왔던 쿠키 커플 아시죠 여러분? 경식이랑 쿠리코 둘이 내일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저희가 가는 거예요. 내일 가자. 내일 장거리 잘하자. 결혼식이 내일 모레고 내일 미리 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대전에. 거기 뭐 신세계 백화점 있던데 골라 하나 맞는 게 있어야 그걸. 아니야 은혜야 너 지금 되게 쎄 해. 그렇게요. 스님 맛있어요? 아 봤냐 다불 아미타불. 근데 두상이 생각보다 예쁘네. 위에는 괜찮은데 뒤통수가 막혀. 뒤통수가 얘가 고집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계속 돌려줘야 되는데 돌리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돌리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뒤통수가 납작해요. 근데 이거는 또 뒤집기 시작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전인 것 같아요. 은혜 뒤통수가 진짜 납작하거든요. 그거 다 얌전한 애기들 납작해. 저는 두상 진짜 예뻐요. 반삭했을 때도 진짜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근데 위가 공룡이잖아. 그게 뭔 개소리야? 아니 니 뭐해 여보? 나 어머니랑 카톡해. 우리 엄마랑? 응. 하지마. 내 라온이 머리 잘라주는 거 보내드렸어. 봐봐. 개빡세게 나왔네.
엄마 뭐래? 엄청 큰 애처럼 보여 웃음 웃음 집에서 네가 잘났어?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할까봐 내 집에서 오빠가 잘났어요 히히 했거든? 어. 아니 이렇게 잘 잘랐다고? 전문가처럼 잘 잘랐네 라고 하셨어 보내보자 쌍무님한테 학대 아니냐고 집에 라온이 데리고 온 첫날 있잖아요 제가 밥을 먹였어요 장모님 앞에서 근데 애기를 무조건 먹여야 된대요 했어요 산후조리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거를 다 먹이시라고 그래서 애기가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제가 억지로 살짝 넣어서 조금 더 먹이고 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집에 가서 우셨대요 학대하는 것 같다고 장모님 내 아들입니다 학대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엄마는 엄청 예민하단 말이야 너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민함이 아니라 예민하게 키워 애기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은 어디가 불편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애기가 기저귀 쉬 한 번 싸잖아 그러면은 거의 한 두 번 싸면 그러주거든 어 근데 엄마는 이제 한 번 싸면 한 번 싸면 무조건 가라? 너 키울 때 기저귀 값 사먹다 왔다는 소리 있던데 근데 전 기저귀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전 기저귀 뭔데? 비싼 거야? 빨아서 쓰는 그거 축축한 거 그대로 그냥 덮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쩐지 왜? 습하다 미친 돌았냐 선생님 할 말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뭐 빨리 짜겠고 와 내 인생 최고 애들이거든 내 개그 극장 다닐 때도 이렇게 잘 치는 사람 없었어 진짜로 나도 습해 너 습사잖아 습사 습사? 나 뭐야 습한 사탕 인사해 성훈이한테 뭐해 인사해 성훈이한테 정훈 씨 어때요? 성아 미안하다 성아 방금 은혜 이렇게 했을 때 은혜 눈만 이렇게 해서 보여줘 보여주지 마 보여줘 성훈 씨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말라고 눈에 핏줄이 왜 이렇게 많아? 육아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지 육아 먹고 싶다 맞지? 다음날 다시 나가려는데 아주 라온이가 말썽이에요 아이고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준비 그래 그래 라온아 지금 나가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어 저랑 얘네라 먼저 할게 오늘 저의 룩은 검은색 바지에 흰색 모나미팬 국룰이죠 이렇게 입을 건데 저희 라삭 바지입니다 네 그렇다고 깨알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병 XX 해볼게요 자 령신 론나 가루야네 브랜드 마크 빠세 여기다가 좀 단조롭게 약간 이런 네이비색 약간 이런 거 딱 하나 써주고 이러면은 길 가면 그냥 아메리카노 쭉쭉 빨면 아니 바닐라라떼 쭉쭉 빨면 다 롯되는 거예요 리발 약간 조금 야구선수 같기도 하고 약간 아 론나 론나 멋있어. 아, 빨리 준비하자. 진짜 이래서 부부싸움을 하라고. 아니, 라온아. 라온아, 눈물이 맺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가자. 저희 카시트 맞췄거든요. 아니, 그냥 냅둬. 아니, 이거 팔을 넣어야 돼서. 너 안전벨트 안 하면 벌금 물어. 아빠가 물잖아. 어디까지 내려? 아, 그래. 원리로 맞지 아니었어? 아, 은혜야, 도와줘. 미안해 라온아 미안해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 여러분 장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라온이가 잘 버텨주길 장가버려 어이 싫어 어이 싫어 자 여러분 휴게소 갔다 왔는데 겁나 버려 아유 엄마 화이팅하세요 여러분 달래고 찍을게요 자 여러분 지금 휴게소 왔는데 수유실입니다 수유실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우리 둘만 있을 때는 휴게소 와서 먹을 것만 사는데 이제 수유실도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도 해야 되고 은혜가 갑자기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기분 좋게 하고 태워야 된대요 진짜 개빡세다 진짜로 아기 키우기 행복한데 개빡세요 커튼 있는 거는 이제 모유 수유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 아무도 없어서 카메라 켠 거예요 가자 라온아 이제 가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바로 백화점을 왔습니다 와서 일단 라온이 또 다시 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려서 수유실 한번 가볼게요 라온아 너 백화점 수유실 처음 가보지? 여기 어, 주차한다 라온이 지금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아 근데 머리 자르니까 좀 못생겨진 것 같아 귀여움이 없어졌어 약간 이거 알지? 옛날 밈이었잖아 밑에서 찍고 위에서 찍으면 잘생겨져야 된대 엄청 여기서 찍고 조금 효과 있네 조금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아빠도 해볼게 괴롭같이?
지금 나 초집 중에서 보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성공입니다. 나만 보고 있어. 아, 개빡세다. 행복해요. 이 둘만 보고 싶어. 셀카 찍자. 수유실 셀카? 아니 나오면 나 너, 너네 둘이? 나, 나는? 난 그냥 운전기사예요. 그냥 꼬봉이야? 라온아 볼 거 많지? 얘 처음이네 백화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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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 이거 뭐 딱 쓰고 있어? 뭔데? 야 이거 개 귀엽다 은혜야. 야야 라온아 깍꿍 하는 거야? 오 잘 나왔는데. 그 보로기지 은혜야. 이럴 지능 없지? 없어. 개 냉정해. 은혜야 너 뭐 사라니까 왜 안 사? 너가 네거 먼저 지금 계속 막 아 너 그거 내일 없으면 안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개 찐따. 은혜야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이게 출산 선물 겸 생일 선물 겸 그거야? 그냥 돈으로 달라니까. 그냥 이혼하자니까. 라온아 엄마가 네 버렸다. 엄마 화장품 가게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엄마 고생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자. 엄마도 화장하고 예뻐지고 해야지. 근데 아빠는 엄마 생얼이 제일 좋아. 왜냐면 나만 볼 수 있거든. 아아 성훈이랑. 성훈아 미안하다. 뭐 산다고? 쿠션. 쿠션? 여기 카드 가져가. 그럼 가는 것도 좀 사볼게. 라온이가 하지 말라고 개소리 지르는데. 라온아 좀 더 소리 질러. 집에 가자 라온아. 숙소 도착해서 개 힘들어 진짜. 아 잠투정 해가지고 라온이 너무 빡세다 진짜로. 어떻게 하게? 우선 눕혀놓고 침대에? 다 누워있어. 아 나 깨지마 깨지마 제발. 아니. 깨지마 됐어 됐어. 뭔가 웃겨. 그래 좀 있어. 왔다 왔다. 싫어하지? 제발 먹어. 닭이야 너무 힘들어. 라온아 제주도 이런 데도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갈라 그러니. 지금 졸린 게 더 커서 그래. 근데 먹어야 돼. 뭐 이상하게 먹이고 있었는데. 바꿔 바꿔. 라온아 잘 자. 얼른 자. 낯선 데서 처음 자는구나. 얼른 자. 눈 뜨지 말고 동자승아. 내일 보자.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들어서 뒤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고 내일 일어나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결혼식이어가지고요. 그 전까지도 뭐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일 일어나서 봐요 여러분. 라살라살. 진짜 애기 데리고 다니는 부모님들 전부 다 리스펙합니다. 대단하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아침이 됐습니다. 라온이가 아주 잘 잤어요 다행히. 라온아 우리 빡빡이 논산 훈련소에 잘 잤어? 오 어디야? 어여 아가리 쳤다 아가리. 가끔 저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가리 칩니다. 아침 루틴 주먹으로 자기 한 대 치고 시작해요. 오 좋은데. 저희 오늘도 백화점 갔고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백화점에 목말라인 사람이기 때문에. 양양 속초 고성 강릉에는 실내 쇼핑센터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라온이 아침 메이고 저희 백화점 가가지고 저희 뭐 먹을 겁니다. 백화점에 하루 종일 살 거예요. 하루 종일 개쩌먹겠다. 라온이 코 건조해서 코에 식염수 칙칙이. 헤헤헤 기분 좋네. 기분 좋은데 미안해. 미안해 기분 나빠질 거야. 아유 안 울고 잘한다. 그래 마 아들아 이런 거 봤나? 저기 땅 보이지? 여기다가 나중에 헌터팡 랜드마크를 세울 거야. 보이나? 그리고 저기 저 오리배 보이나? 저거 내 나 유람선으로 바꿀 기다. 그래 고개 잘 끄덕이네. 그리고 여기 이 카메라 이거 네 닭이가 네 닭이가 움직이는 고개에도 가야지 임마. 임마 닭대가리네 이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맞겠나. 아들 맛만 맛있어? 어제 그렇게 못 먹더니 자기가 배고프니까 잘 먹는다 맞지? 야 진짜 라온아 너 진짜 눈싸움 하면 진짜 끝나겠다. 됐어 다 먹었다. 와 다 먹었다. 와. 라온이 산책하자. 야야 손목 시계 본다 얘. 몇 시야? 22시 10분이라고? 군인 다 됐구만. 야야야 또 깍꿍놀이 하네. 어때요 뭐 도시 산책? 좋아 좋아? 미친놈아 너가 양양 가자 그래서 양양 같은 거잖아. 아니, 도시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좀 한적하면 좋고.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우리 도시 사람 같다. 이런 데서 커피 먹는 거 아침에 자연스럽게 행동해. 자연스럽게 행동 뭐 먹고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행동 자연스럽게. 도시 사람 같지 않아요 이거? 아 도시를 너가 더 가고 싶어.
있구나. 좋네요. 시골에서 산 보면서 커피 먹는 게 옛날엔 좋았었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좋고 뭐든 다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사는 사람들은 캠핑 가고 저희들은 캠핑 절대 안 가거든요. 왜냐면 그냥 의자 가지고 집 앞에 나오면 캠핑이기 때문에 그게 각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라온아 그만해. 언제까지 깍꿍할 거야 혼자. 누가 놀래주는데. 이게 웃기다. 자기가 다리로 저기 지탱하고 있잖아. 안 내려가려고. 이게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얼마 안 키웠는데 얘가 이 정도도 이제 생각을 하네 라는 게 보이니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여보 매미 있나 봐줘. 라온이 매미 잡아서 보여주고 싶어. 저거라도 이게 매미 껍데기잖아요. 이거는 죽은 겁니다. 허물이에요 허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은 애기들 막 도망가고 좋아하고 하거든요. 라온아 이거 뭐야? 우와 신기하지 이거 봐봐. 어. 왜? 배는 괜찮지? 안 돼. 옷 갈아입힐 거잖아. 안 돼. 괜찮아. 야 아빠 네 엄마랑 연애할 때 네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 왜 이렇게 놀래야? 손 왜 공손해? 들어가 좀 쉬자. 이제 잘 때 됐어. 이제 잘 때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밥 편하게 먹은 거 아니야? 학대지. 학대라고? 아니 같이 나가 뭔 소리야? 얘 집에 두고? 놓고 가다가. 하는... 뭔 개소리야? 사람 쓰레기로 만드네. 라온아 아니야 오해하지 마. 커서 이 영상 보지 마. 라온아 졸려? 어 그래. 백화점 가자. 기절했네. 아, 배고파. 지금 밥 먹을 시간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모든 식당 웨이팅 있어서 중국집 하나 걸어놓고 은혜 옷 본다고 합니다. 시작이군. 어제 화장품으로 사실 출산 선물이랑 다 끝났어. 뭐 3만원짜리가 라온아 시끄러워서 걷겼어? 제가 밥 먹으러 왔는데 라온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워볼게요. 음식이 나왔는데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라온이가 계속 떼부려가지고 다 불고 있습니다. 두 배 되고 좋죠 뭐. 은혜야 먹어 너도. 라온이 다 줘. 너무 뜨거운 거다. 그렇게 먹는다고 지금? 아 너무 알았어 다 먹고 찍을게요. 나타났어. 얘 자? 응. 으이그. 같이 뭐 왜 깨우려고 해? 라온아 계속 자. 절대 깨지 마. 계속 자. 라온아 쉬자. 집에서 쉬자. 집에 왔어요. 여러분 쉬려고 쉬고 좀 이따 이제 결혼식 가야 되는데 쉬기 싫어요. 포대기를 해서 재우도록 할게요. 파이팅! 주먹! 띵! 이제 신생아 태어나신 분들 은근히 영상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거기 대전 신생에 가니까 애기 엄마 아빠들이 진짜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맞지? 라온이랑 동갑내기 친구도 만났어요. 맞아. 같은 날 태어났대요. 이렇게 여러분 한 시간 서 있는 겁니다. 진짜 이게 부모님이 돼봐야 알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부모가 되니까 보이는 게 백화점 갔을 때 진짜 애기 데리고 오는 가족이 정말 많구나. 애기가 없을 때는 안 보잖아요 사실. 유모차 보고 애기 옷 뭐 입었나 보고 쟨 얼마나 컸나 보고 애기 머리숱 보고 맞아 진짜 그렇게 변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만약 둘이었으면 그냥 이제 와가지고 이런 여기 호텔 이런 데서 그냥 낮잠 자고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야. 먼저가 얘니까 이게 진짜 처음에 너무 힘들지. 내 위주로 돌아갔던 삶이 얘 위주가 돼야 되니까 오늘 밥도 여러분 아까 찍었는데 보셨죠? 은혜 짜장면 먹는데 한 시간 걸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해야겠다. 용돈 좀 붙여달라고. 장모님한테 전화할 때 용돈 좀 달라고? 장인어른도? 그럼 장인어른 그럴걸? 출발! 너 우리 아빠 왜? 일단 이제 재울게요. 지금 라온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자 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나타나 보겠습니다. 라온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자, 여러분 이제 결혼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라온아. 큰일 났다. 도착했는데 라온이가 앉아요 여러분.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카메라 드리기로. 아 당연하지. 아유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배님. 야, 오랜만이다. 야. 제가 아는 형 중에 제일 웃긴 형입니다. 다시 하지 마봐. 아 안녕하십니까. 아, 저, 아. 벌써 지금 입이 굳어가고 있네요. 이 시간에 빨리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줘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잘생겼네 오늘. 날씨도 개빡신다. 와. 형 진짜 제일 멋있다. 내가 동아라서 화동 입장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들 제발 축하하고 지금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울지마 울지마 감수성 뿐만 F네 F. 계속 울어. 쟤 왜 계속 울어? 신문보다 많이
이웃인데. 경식아 고생했네. 그리고 고생했어요. 근데 네가 더 많이 우네 아주 그냥. 아 결혼식 끝났습니다. 어때 은혜야 애기 데리고 한 결혼식? 개 힘들어. 와 진짜 힘들어. 축하한다 경식아. 잘 살아라. 축하해요 프리코. 라온아 다시 집에 가자. 여러분 저희 집으로 가려고 나왔습니다. 어제 아주 전쟁이었어요. 전쟁. 다시는 라온이 데리고 결혼식 못 갈 것 같아요. 쿠키 커플한테 한마디 축하드립니다. 이게 쳐져 있네. 라온이 한마디 축하해요. 빨리 애기 낳아서 동생 만들어줘. 이리 애기들아. 잘 찍어 들어온다니까 라온이. 자, 여러분 저랑 은혜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뒤집어갖고 라온이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좀 둘이어서 지금 이렇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내가 혼자 라온이를 데리고 2박 3일 어디를 간다? 전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갈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호텔을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펜션 좋아하고 막 그런 데 좋아하는데 왜 애기들 나오면은 호텔로 가는 줄 알겠어요. 왜냐면은 아기 침대랑 이런 거를 구비를 해줘요 전화를 하면은. 그래서 호텔 가고 애기들 데리고 수영장 가려고 호텔을 갑니다. 그래서 한바탕 수영을 하면은 애기들도 피곤하기 때문에 자고 그때 이제 어른들이 좀 자유시간을 가지고. 하지만 자유시간이라고 말한 것도 자유시간이 아니라 그냥 호텔 옆에서 자는 애기 지키는 거예요. 맞지? 어쨌든 그래서 갔다 왔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내일 해외 촬영을 가기 때문에. 방금 은혜의 한숨 소리가 정말 제 가슴을 때리네요. 그냥 때리고 싶어. 은혜야 애기 뭐 안 먹는데. 라온이가 돌 지나면 너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지? 라온이가 따라한다고 아빠한테. 아빠 출장 갔다 올게. 존나 때리고 싶네 이러나니까. 그래서 정말 은혜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은혜야 정말 미안하고 근데 일이잖아. 근데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 영상 편지니까 나중에 얘기해. 일단 듣고 있어. 은혜야 우선은 상만이와 라온이와 붐바와야 픽픽이와 아오와 크롱이 호롱이 전부 다 너한테 맡기고 가서 너무 미안해. 근데 하지마. 나 일이야. 뭘 얘기해.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되게 좋은 집도 이사하고 응? 나도 일이라고. 진짜. 뭔 소리야? 나 혼자 하고 있는 건데 영상 편지. 근데 나 아가 나갈. 혼잣말이야. 너 혼잣말이야? 응. 일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지. 근데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일을 가고 있지. 사랑해. 내일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찍을게요. 아, 그럼 갔다. 자, 여러분 제가 다이소에 잠깐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상마이가 다이소 갔다 오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왜냐면 이게 어디 아빠 로출 가만히 있어 기다려. 장난감이 장난감을 좋아해가지고. 야, 가자라는 거야. 야, 이게 귀가 왜 이래? 아이고, 미안하다. 기르나, 쥐라프 미안해. 내가 봤을 때 상마이 너무 착해서 분풀 데가 없는데 이렇게 인형 오면은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버릴 생각으로 싼 것들 많이 사줍니다. 좀 저렴한 것들. 이거 좀 돈 썼어, 2,000원. 너무 인색해 보인다 우리. 사실은 상마이한테 좋은 거 너무 많이 해줘요 진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장난감 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 움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보다 더 있어요. 봐봐 여러분 엄청 많죠. 이게 밑에 다 더 있어요. 밑에 장난감도 매번 빨아주고 하는데도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라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순수하잖아. 대신에 막 벽지 이런 거 별로 안 뜯고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고. 어? 귀 먹었어? 있어. 얘 잔인해. 라오이도 보고 있어 이거? 상마이 개인기 하는 거 한번 봐봐. 네 누나야. 네 누나 개인기 한 거 봐봐. 옳지. 잘 봤어? 너도 해야 돼. 알겠어? 왜 둘이 경쟁이다. 여긴 스파르타. 여보 일로 와. 어? 왜? 여기 서 있어. 왜? 얘가 그래야 뭐. 아 이렇게 서 있으면 돼? 움직여. 다운이 놀아줘. 나는 나비. 나는 날 거야 세상을. 버터플라이. 너 신나게 해줘야지. 애벌레 였었지 나는. 풀을 먹고 건데기가 됐다가. 얼른 트름해요. 오늘 라온이 98일 아니야? 맞아. 여보 없잖아 100일. 헐 100일 날 돌아오지 않아? 아닌데? 내일 99. 아 아이고 라온아 미안해. 갔다 와서 100일 그거 해줄게. 라온이가 여러분 드디어 100일이 됐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 100일이 되는데 은혜가 이제 100일상 같은 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해서 라온 사진 찍고 할 거예요. 그거 갔다 와서 찍어볼게요. 저는 이제 출장 가요. 갔다 와서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해외여행 다녀올 때 제가 사실 수입을 하나 해왔습니다. 제가 원숭이 한 마리를 지금 데리고 왔거든요. 어때? 귀여운 원숭이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머리싸움 좋아하고요. 여기를 좀 빠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코에는 다른 원숭이랑 영역 다툼하다가 지금 스크래치가 하나 났는데 얘 왜 났어 은혜야? 자기가 긁었지 뭐. 자기가 손이 제어가 안 돼서 긁었어요. 갔다 오니까 라온이가 103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일상을 차릴 건데 요새는 100일상을 주문을 할 수 있더라고요. 대여예요. 절대 광고 아니고요. 이 광고를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광고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잖아. 아 유료 광고 표시를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라온이 100일상 차려가지고
한번 사진 찍어볼게요. 이건 뭔데? 우와, 앉을 수 있어? 라온이 근데? 얘 앉으면 이렇게 하잖아. 알지? 지금 요런 상태거든요. 정말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였던 은혜의 감각으로만 얼마나 멋있게 이상이 변신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도록. 벌써 지금 상마이가 서커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련을 하고 있어. 그렇지, 서커스. 그렇지, 5초 정도만 서. 그렇지, 잘했어. 아니면 쓸개골 나빠져서 돈 많이 나가. 바로 공개할게요. 3, 2, 1, 바바바바. 자, 여러분 공개합니다. 다음. 여기다 이제 라온이를 앉힐 건데, 라온이가 허리가 아직 가누지 못해가지고 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온이 바로 한번 앉혀볼게요. 야야, 잘 앉아있네. 상마이 서커스 한다. 은혜야, 상마이 서커스 시작했어. 야야야, 거의 오뚜기요? 까딱까딱 거려. 손 수줍어 하는 거 봐봐, 얘. 웃겨야 돼? 어. 라온이. 미안, 미안. 최애 오르골이 나왔다. 아빠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안 웃어야겠다. 네가 웃으니까 애가 놀래나? 진짜 내가 안 웃으니까 길게 웃네. 서운하다. 안 웃어. 라온이 목욕했어? 가면. 아빠가 도와, 엄마가 도와. 아빠라고 했는데? 아빠가 도와, 엄마가 도와. 아, 하지 말래.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 되는데 아침부터 라온이가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 장난 아니에요. 옹알이 진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 보고 얘기한 거야? 왜? 뭐래? 이게 왜 입으로 안 하는 거지 대체 내가. 지금 뭐야? 지금 뭔데? 좋아하는데? 아, 진짜 기분에 애드립 개못하네 진짜로. 야, 친구인 척해라. 어? 알겠어? 아유, 그냥 얼마 있어? 얼마 있냐고. 친구인 척하라고. 왜? 이 표정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야, 친구인 척해라. 너 100일 때 얼마 받았어? 내가 어디 있어? 어디 주머니 다 뒤져봐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없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줘봐. 불쌍해 표정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라온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100일 동안 진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라온이 성장하는 과정 종종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빵해요. 하나 둘 셋. 오, 뭘 하려고 하네.